네, 경북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대학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을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죠. 도심지와 멀어서 고교 평준화 학군에서 제외된 포항 면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진로 맞춤형 트랙별 교육과정을 만들어 해마다 입시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주채리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진로에 관해 선생님과 얘기를 나눕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트랙을 정하기 위해서인데요. 공부할 과목을 직접 고르다 보니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짜여진 진로 트랙에 맞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고민하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어떤 수업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진로 트랙이 잘 구성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포항 동성고는 2020년부터 경북교육청의 교과특성화 학교로 지정돼 특정 분야의 흥미나 소질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 진로 맞춤형 트랙별 교육과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휴먼의학, 자연융합, 건설환경, IT공학과, 정치경제, 사회행정, 인문교육, 문화예술체육특수 등 8개의 분야로 1학년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듣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 3번에 걸친 진로 트랙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선생님은 학생의 진로를 찾는 데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학 진학할 때 본인 진로에 맞춰서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한가 거기에 맞춰서 이 진로에는 요 과목이 좋으니까 요 트랙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계속 끊임없는 상담과 교과 시간에 그런 진로 탐색하고 그리고 주로 3학년 담임교사로 이뤄진 대학 진로 TF팀은 1년에 두 차례 대입 전형 분석을 통해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 설계를 돕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열정과 학생의 노력이 모여 올해는 서울대 6명을 비롯한 수도권과 주요 대학 수시 전형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이 대학 진학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주채리입니다.